부산시가 추석을 앞두고 비상경제안전대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골목 상권과 농축수산물 소비가 늘어날 수 있도록 온누리 상품권 한도를 100만 원까지 확대하고 지역 화폐 10%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또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운영을 중단했던 대형 학원과 PC방 등 고위험시설 12종과 목욕장업 등에 9월 중 업체당 최고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코로나로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지역 관광업계에 대한 지원도 이뤄집니다. 업체당 최대 200만 원의 위기 극복 자금을 지원합니다. 초저리 금리로 대출해주는 특별금융은 이번에는 중소기업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전략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한 자금을 0%대 초저리 금리로 지원하고 이래로 대출 횟수 제한이 있었던 자동차 부품 산업에 대해선 추가로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온라인을 기반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지원하는 비대면 경제를 집중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추경을 열어 긴급 예산을 편성해 눈앞에 닥친 급한 불을 끄고 있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올해 지방 소비세와 소득세 감소 등 세입 여건은 불안정하고 기초연금 확대로 내년에 시가 부담해야 할 부분이 925억 원 늘어납니다. 부산시의회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을 발표하고 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 편성을 시와 교육청이 요구했습니다. 부산시의회는 민생 안전, 경제 도약, 도시 기반 강화에 중점을 두고 2021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5대 방향을 마련하였으며 의회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을 내놓으면서 시는 감염병 대응을 위한 방역 시스템을 보강하고 부산의료원의 재정 지원을 위한 예산을 편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국방 뉴딜 사업과 온라인 미디어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 확보와 함께 교육청에선 학습 결손을 막고 원격 수업 내실화를 위한 예산안을 마련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